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그가 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며 빌립과 나다네엘과 마태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던 이야기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놓는 능력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은 증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심각하게 우리들 속에 물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또한 두 번째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증거는 사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 성경을 꼭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성경 3절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누림이라. 아, 이 말씀을 보니까 사귐과 누림이 같은 거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귐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누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졌더니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어.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큰 소원이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을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늘 소원이 많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누리는 기쁨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을 이용하며 그분에게 소원을 이야기하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누림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외로운 존재입니다. 왠지 아세요?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은 태생적으로 외롭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거 잘 안 나오는데 옛날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하얀 양복을 입은 제비라고 부르는 사람이 여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모님. 굉장히 느끼하잖아요. 사모님. 근데 그 사모님 소리에 가슴이 뛰어요. 그 여자는 지금 어떤 여자예요? 외로운 여자입니다. 예, 정상적인 여자는 사모님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죄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을 때, 외로울 때 죄가 우리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진정한 사귐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요. 우리들이 주님과 하나님과의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귐이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노출해요. 우리들의 약점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약점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을 비즈니스처럼 우리들이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관계와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 어제였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앞에서 본인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 그렇지만 너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저의 앞에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힘들구나. 힘들겠구나. 눈물이 핑 고여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내놓아요. 하나님, 저 참 힘들어요.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게 너무너무 버겁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을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귐 가운데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위로하세요. 그래, 네가 참 힘들구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그랬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늘 이분법적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죄인과 세리들을 나눌 때 예수님은 기꺼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과 사귀어주셨어요.